안녕하세요. 6월 30일 투데이는 이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는 요즘에 미국의 중고차 시장들의 열기가 엄청나게 뜨겁다고 하죠. 미국의 자동차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이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또 신차들은 생산량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신차 공급량이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신차 사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런 상황에서 29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 요즘 인기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신차의 권장 소비자 가격에 웃돈을 요구하거나 옵션을 강제로 끼워 팔려는 시도가 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켄 베어드시라는 이 사람의 이제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그 딜러 매장에서 기아 텔룰라이드 이제 살려고, 텔룰라이드가 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죠. 미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그 차종입니다. 이게 지금 권장 소비자 가격이 $45,000 요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사기 쉽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한 $3,000 더 줄 테니까 내가 이걸 사겠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딜러가 안 된다, $3,000 정도 갖고는 안 되고 한 $55,000를 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00 정도를 더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웃돈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옵션 같은 거 강제로 끼워 팔고 이런다는 건데, 굉장히 낯선 환경이죠. 여러분, 그 미국에서 자동차 살 때 딜러하고 협상을 하거나 뭔가 하는데, 이렇게 딜러가 오히려 비싸게 불면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신차를 제값 주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딜러들하고 이런 게 서로 간에 이런 게 이제 흥정이 되죠. 그래서 조금 가격을 좀 다운 시키거나 뭐 아니면 서비스로 모르는 게 옵션 같은 것도 같이 따라오기도 하고, 어쨌든 차를 한 대라도 더 팔아야 되는 딜러 입장에서는 이런 딜들이 굉장히 만연하죠. 그런데 굉장히 낯선 풍경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딜러가 갑입니다. 그래서 돈 더 주든가 아니면 못 사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차종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모든 차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인기 차종을 중심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그 지금 차가 얼마만큼 올랐냐면, 중고차 가격만 봤을 때요, 중고차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이 올랐고요. 그 이제 일부 차종 같은 경우, 그런 거는 뭐 이제 인기 있는 차종 같은 경우죠. 뭐 미친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인기가 높은 73개 차종의 경우에는 출시 1년에서 3년 정도의 중고차라도 신차 출고 가격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요. 한 2, 3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방노동부가 물가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고차 가격이 4월에는 10% 정도 올랐고, 5월에도 7.3% 정도가 올랐고, 이렇게 달이 갈수록 계속해서 물가, 그 중고차 가격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기아 텔룰라이드라든가 현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인기 차종이다 보니까 작년 2020년도 중고차 가격이 당시 신차 출고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지금 그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차도 어렵지만 중고차도 가격이 워낙 높아서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재밌어요. 요즘에 그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이제 뭐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중고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투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2017년도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 중고차의 경우에 올해 초만 해도 한 $12,700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18,600예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오른 거예요. 이게 2017년도 신차를 구매하던 당시 금액의 절반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중고차 가격이 높고, 거기다가 이제 뭐 만약에 수익률로만 본다면 현재 미국의 퇴직 연금보다도 더 4배 넘게 높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중고차를 갖고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만약에 이제 처음에 올해 3월에 중고차를 한 대 샀단 말이에요. 그 이제 구체적인 차종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올해 3월에
그 2018년형 혼다 어코드 스포츠 차량을 한 3만 3천 마일 정도 뛴 거니까 뭐 양호하죠. 이거를 한 2만 1천 달러를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차를 지금 그 중고차 거래 앱인 쉬프트에 보면은 이 가격이 2만 5천 5백 달러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월에 2만 1천 달러 주고 샀는데 한 3개월 만에 지금 4천 5백 달러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팔아요. 팔고 훨씬 가격이 높으니까. 그리고 나서 좀 요즘에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면 낮은 금리에 그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신차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중고차를 하나의 투자 상품화해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듯이 중고차를 가지고 그렇게 수익을 남기고 이런 투자 상품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뭐 차량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요즘에 굉장히 그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오르고 있다면 팔고 좀 낮은 금리에 대출 받아가지고 새 차를 사는 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량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도체가 부족해서 새로운 차량이 생산이 안 되면서 중고차 값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수요가 좀 늘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 하면 그 팬데믹 때문에 작년에 자동차 업계가 그 자동차를 좀 덜 생산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다들 집에 있다 보니까 자동차 쓸 일이 없을 거고 그러면 자동차가 안 팔리겠지라고 자동차 회사들이 예상을 하고 자동차 생산을 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문을 줄인 거죠. 생산을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도 자동차 그 회사에서 반도체 주문을 안 하니까 그럼 본인들의 그 반도체를 그렇다고 본인들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용 반도체 대신에 오히려 이제 집에 있으면서 늘어난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게임기기 이런 IT 그 물품들의 그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체들이 이런 게임기기 그 다음에 IT 업체 컴퓨터 기기의 반도체 생산을 늘린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생각보다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은 굉장히 잘 팔리네. 그래서 자동차 생산을 다시 늘려야 되는데 반도체 주문은 줄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어떻게 이제 늘려야 되니까 반도체 빨리 생산해줘 한다고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업체든 그 연간 생산량을 딱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찾는 사람들은 많고 반도체가 없으니 차량 생산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동차 회사들이 막 문을 닫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생산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벌어지면서 사실상 이제 그 신차 생산이 굉장히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중고차 가격이 당연히 오르고 이런 순환이 계속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 구매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도 보면은 이제 금리가 워낙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기부양책에서 현금들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훨씬 더 나도 한번 자동차 사볼까? 돈도 있는데 금리도 낮다는데 얼마 안 되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난 수요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대중교통 이용량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누군가가 카풀을 했다면 그것도 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 본인의 이제 차량 구매 심리가 점점 높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고차 가격도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가격이 오를까요?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29일에 이제 이런 보도를 했는데 중고차 가격의 상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경제를 10년 만에 정점으로 끌어올리는데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죠. 이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가가 엄청 오르는데 사실 이 중고차 가격 상승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팬데믹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재개되면 인플레이션이 진정세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 중고차 가격도 이제 정점을 찍은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점점 하향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6월 첫째 그 두 주에 두 주 동안의 가격을 보면은 이 왜 가격 그 급등 그 세가 이렇게 좀 완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 속도가 좀 느려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 개별 차량 가격은 일반적으로 도매 시장을 따라서 좀 그 가격이 좌지우지가 되는데 도매 가격 상승 속도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별 차량들의 가격들도 점차 하향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막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아마 차차 그래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비닛에서는 현재 미국의 자동차 시장 한없이 치솟고 있는 자동차 가격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다음에 그 원인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